카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상한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전설의 고대 프랑스 치즈 로크포르입니다. 이 전설적인 치즈의 기원, 흥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릴게요. 로크포르 치즈는 프랑스 로크포르 지역에서 유래한 고대 블루 치즈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전통과 유산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외국인 관찰자로서 저는 프랑스 사람들이 이 치즈를 숭배하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마치 신을 숭배하는 것 같았어요. 이 치즈는 생양저주로 만들어지며 자연 동굴에서 최소 90일 동안 숙성됩니다. 로크포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마치 프랑스 사람들이 전 세계에 대단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베일에 쌓여 있어요. 이 치즈에는 로크포르의 동굴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효소가 주입되어 독특한 풍미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이 치즈를 만들어 왔으며 이 치즈는 프랑스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로크포르의 문화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치즈는 수세기 동안 프랑스 요리의 필수품이었으며 프랑스인의 문화적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로크포르 치즈는 단순한 치즈가 아니라 전통과 유산의 상징입니다. 로크포르 치즈는 결혼식이나 세례식 등 중요한 행사와 축하 행사에 자주 제공되며 세련미와 품격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외국인 관찰자로서 저는 프랑스 사람들이 로크포르 치즈를 경건하게 대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마치 치즈는 복제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그들 문화에 살아 숨쉬는 일부인 것 같았습니다. 로크포르 치즈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치즈입니다. 전쟁과 정치적 혼란, 취향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로크포르가 복제할 수 없는 치즈이기 때문입니다. 독특한 풍미와 질감은 수세기에 걸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과 전문성의 결과물입니다. 외국인 관찰자로서 저는 프랑스 사람들이 오랫동안 로크포르 치즈 제조 기술을 지켜온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로크포르 치즈는 프랑스 남부에서 1000년 이상 생산되어 왔으며 독특한 풍미와 식감으로 프랑스 요리의 전설적인 식재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 치즈의 생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했는데 치즈 안에서 자라나 날카롭고 톡 쏘는 풍미를 내는 푸른 곰팡이에 매료되었습니다. 치즈 제조사는 곰팡이에 산소가 닿을 수 있도록 바늘로 치즈 바퀴에 조심스럽게 구멍을 뚫은 다음 몇 달 동안 동굴에서 치즈를 숙성시켰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치즈 특유의 풍미와 질감이 만들어졌습니다. 로크포르 치즈는 다재다능하여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로크포르 치즈를 소스, 드레싱, 수프에 넣어 강렬한 풍미를 더하는 프랑스 전통 요리에 자주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치즈는 특히 배나 호두와 같은 달콤한 과일 및 견과류와 잘 어울립니다. 또한 셰프들이 버거나 피자에 치즈를 추가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으로 치즈를 실험하는 현대 요리 트렌드에서도 치즈를 사용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요리에 상관없이 로크포르 치즈의 날카로운 풍미는 항상 독특하고 맛있는 요소를 더합니다. 로크포르 치즈는 프랑스 문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치즈는 샤를마뉴 황제가 즐겨 먹었다고 전해지며 수세기 동안 프랑스 문학에 언급되어 왔습니다.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로크포르 치즈는 농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화폐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오늘날 이 치즈는 프랑스 법의 보호를 받아 프랑스 로크포르시르 솔둥 지역에서 생산된 치즈만 로크포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덕분에 수세기 동안 치즈의 전통과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이곳 주민들의 풍부한 역사에 매료되었습니다. 기록 보관소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로크포르라는 독특한 치즈에 대한 흥미로운 전설을 발견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양치기 소년이 아름다운 소녀를 찾아 근처 동굴에 빵과 치즈로 만든 점심을 두고 떠났다고 합니다. 몇 달 후 돌아왔을 때 치즈는 파랗게 변했지만 여전히 먹을 수 있고 맛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연한 발견이었지만 이 발견은 번성하는 산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구인들은 수세기 동안 로크포르 치즈를 만들어왔으며 이 치즈는 그들의 문화와 유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로크포르 치즈가 지구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치즈를 화폐로 사용했고 병사들은 치즈로 월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크포르 치즈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죠. 또한 역사적으로 왕실 연회에서 제공되었으며 지배층에서는 별미로 여겨졌어요. 이 치즈는 프랑스 문화의 상징으로 예술 작품, 문학, 음악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노크포르 치즈의 생산은 치즈의 특정 유형의 곰팡이가 자라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곰팡이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인 노크포르시르 솔존의 동굴에서만 발견됩니다. 오늘날까지도 노크포르시르 솔존 사람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노크포르 치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치즈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맛있는 치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결론적으로 노크포르 치즈는 전설의 고대 프랑스 치즈입니다. 우연한 발견에서 화폐로 사용되기까지 그리고 지구 역사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이르기까지 노크포르 치즈는 프랑스 문화와 유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음식과 풍미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크포르 치즈는 여전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별미로 남아있습니다. 모험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을 견디며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노크포르 치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객들의 더 멋진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